오늘은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라는 책을 가지고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이제 보수적인 투자를 하라는 책인데요. 보수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가지 영역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 필립 피셔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필립 피셔라는 분은요, 성장주라는 개념을 만드신 분이고요.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질을 굉장히 중시한 투자자인데요. 이분이 말하는 보수적인 투자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번 영상과 지난 영상을 통해서 이 보수적인 주식 투자의 첫 번째 영역과 두 번째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수적인 주식 투자의 첫 번째 영역은 기업의 현재 및 미래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 활동이 얼마나 뛰어난가였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이런 활동과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영역인데요. 이 두 가지 영역을 충족해서만도 안 되고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이제 더 추가적으로 충족시켜야 되는데 세 번째 영역은 바로 평균 이상의 수익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업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기업 고유의 특성이란 기업 활동 그 자체의 본질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만약에 뭐 건설업을 한다. 그럼 건설과 관련된 것에서 평균 이상의 수익성을 내야 한다라는 거죠.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하면은 전자제품에 대해서 그 평균 이상의 수익성을 내야지 뭐 다른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주식투자 뭐 이런 걸로 뭐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잘 들으시면요. 아,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기업을 왜 찾아야 되는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평균 이상의 수익은 왜 중요할까요? 평균 이상의 수익성은 더 나은 투자 성과를 올리는 데도 중요하지만 투자 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더 많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돈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 성장할 때 투입되는 비용들이 다 결과로 나오면 너무나 좋죠. 근데 그중 일부는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런 성과 없이 아무런 효과 없이 돈만 쓰고 날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기업에서 수많은 R&D를 하고 있고 뭐 실험을 하고 뭐 제품 개발하지만 그 제품들이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라는 게 다 이제 결과 나와주면 좋은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비용들이 많더라. 또 기업이 커지면은 더 많은 재고 자산이 필요하고요. 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비용들을 모두 감수해야지만 그 기업이 생존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이상의 수익성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수익성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물가가 오르고 생산 원가가 오르게 되면은 이런 비용을 제품에 전가해서 해결하게 되는데 물가 오른다고 해서 바로 제품의 가격을 올리지 못하거든요. 또 뭐 정부의 개입 등으로 인해서 내가 올리고 싶은 만큼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판매 마진율이 큰 기업, 그러니까 똑같은 1,000원짜리 물건을 어떤 사람은 900원에 만들고 어떤 사람은 500원을 만든다면은 500원에 만드는 기업이 그 판매 마진율이 훨씬 큰 거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기업의 수익성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투하 자본 수익률이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걸 ROI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신제품이나 신공정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자본을 투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만큼의 뭔가 이익이 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지표인데 신규로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개인 투자들이 이 공장을 지어서 얼마가 나올 것인지 이것을 계산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순이익률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 순이익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매출액이 1억이 그러니까 1달러가 발생했다. 그럼 얼마의 이익을 보는가? 매출액이 100만원이 발생했다. 그럼 얼마만큼의 이익이 나는가? 만약에 100만원 매출에 90만원의 뭔가 비용이 나오고 10만원의 이익이 났다. 그러면 순이익률은 1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이익률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투자의 안정성 측면에서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만약에 상승했어요. 근데 비용이 상승한 거죠. 근데 제품 가격은 인상할 수 없대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순이익률이 1%에 불과한 기업들은 이제 손실을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용이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하지만 순이익률이 10%에 달하는 기업들은 그냥 순이익이 한 5분의 1 정도 줄어드는 뭐 이 정도의 효과만 빼고는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뭐 투자가 뭐 얼마 성과를 낼지 이걸 떠나서 내 원금을 지키는 이런 측면에서도 이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먼 안목에서 보수적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이 평균 이상의 수익률, 높은 투자 자본 수익률은 더 중요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평균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높은 투자 자본이 그 했을 때 나오는 수익률이 높을 경우에는 잠재적인 경쟁자 당연히 뛰어들게 되겠죠. 근데 경쟁자들은 후발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두 업체보다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게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럼 이때 경쟁할 때 내가 평균 이상의 수익률 내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 업체로부터 이 꿀단지를 향해 달려드는 이 경쟁 업체로부터 내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점이고 두 번째는 높은 생산성 유지인데 독점이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 지키기도 어렵고 독점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뭐 과점 내지는 뭐 경쟁인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높은 생산성 유지가 결국엔 답이라는 거죠. 어떤 기업이 그런 평균 이상의 순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생산량의 차이는 생산 원가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어떤 원재료를 100톤만큼 사는 것보다는 1억 톤만큼 사는 게 훨씬 더 가격을 저렴하게 때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규모의 경제 커진 것이 다 좋냐?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업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 수도 늘어나고 뭐 생산 설비도 늘어나고 생산 시설도 늘어나는 걸 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효율적인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경영이 수반되지 않으면요.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효율적인 경영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확보하는 기업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 규모의 경제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가장 먼저 내놓고 뛰어난 마케팅 활동과 애프터 서비스 등으로 새로 진출한 시장을 점차 넓혀나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규모의 경제는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대단히 높은 수익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대규모의 자본을 투입해서 금방 쉽게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술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뭐 기타 AS라든지 영업망, 마케팅 이런 것도 다 골고루 살펴봐야지만 이 평균 이상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필리피션은 얘기합니다. 평균 이상의 순이익률이나 뭐 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은 투자자본 수익률이라고 해서 해당 업종, 뭐 경쟁 업체들보다 몇 배 이상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높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럼 위험 신호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이 여기서 이만큼의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고? 이러면 다른 경쟁 업체, 그런 영역에 생각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거기에 뛰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경쟁이 치열하면 당연히 이익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평균 이상의 순이익률, 뭐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투자자본 이익률, 이거 볼 때도 경쟁 업체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수적인 투자의 세 번째 영역, 평균 이상의 수익률인데 평균 이상의 수익성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업 활동의 경제적 여건에 의해서 뒷받침된 고유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기업은 할 수 있는데 다른 경쟁업체들은 할 수 없는 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그런 거 없는데? 라는 답이 나온다면은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업체들이 뛰어들어서 곧 이익을 뺏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필립 피셔가 말하는 왜 우리가 보수적인 투자를 할 때는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총 4개 정도 소개해드릴 텐데 지금 3개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좀 감이 잡히시나요? 이런 기업에 투자할 때 우리는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한, 하락장에서도 뭔가 장세가 아주 불안해도 마음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